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정말 수입이 없어서, 수도세가 막 이렇게, 그 영수증이 막 와서 쌓여 있고, 이런 모습들도 제가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았던 게, 저도 지금 생각하면 참좀 신기해요. 지금 현재가. 많은 분들에게는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애터미에서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요. 참 재밌어요. 그게 정말 성공 스토리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또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터미 하시는 분들도 저희들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특히 우리 스폰서님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중국 사람하고 같이 애터미 사업을 하면 돈도 없고 인맥도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 것이다. 저 사람들은 깜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그때, 정광호 본부장님, 제가 많이 기억을 하는데요. 정광호 본부장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변희성 총장님, 저분 잡고 하세요. 이렇게 해주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힘이 되었거든요. 후에 제가 강연희 총장님의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도대체 애터미에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깜이느냐? 정말 돈 있고 힘 있고 뭐 학벌 좋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깜이느냐?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깜이냐면요. 주변 정리를 하고 애터미를 1위에 두는 사람이 깜이라고 해요.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내가 깜이었구나. 그래서, 지금 막 감동이 막 밀려오는데요. 그래서 애터미를 1위에 두는 사람이 가장 큰 깜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애터미를 1위에 둔다는 것은 뭐냐면 애터미를 결단하고 정말 대가 지불을 하면서 내가 무조건 애터미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그러한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 일이 있고 아이가 일이 있고 주변에 부모님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많겠죠. 내 가정에 잘 챙겨야 되고 뭐 남편 밥 챙겨줘야 되고 이런 일들이 참 많겠지만 그것도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렇지만 애터미를 하고자 해서 내 가족의 미래를 바꿔놓으려면요. 저는 애터미가 1위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팅 참석과 애터미의 모든 일정을 저는 1위에 두었어요. 저하고 저희 어머니는요, 애터미의 모든 시스템에 그냥 꼬박꼬박 참석을 하면서 무조건 이거는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1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것을 그냥 마음속에 간직을 했어요. 애터미를 하게 되면요, 처음에 공짜를 바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터미는 바이너리 두 줄이기 때문에 정말 웬만하면, 좌측에 한 명, 우측에 한 명, 이렇게 가입을 하면요, 그분들이 열심히 하면 애터미에서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저는 그래요. 내가 공짜를 바라고 그분들은 애터미를 하겠다고 들어오셨는데 제가 공짜를 바라는 마음이 그분들한테 안 들킬까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단순하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는 복제 사업이고 똑같이 나랑 비슷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나갔을 때이 사업은 안될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나는 헌신을 해야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을 때 나의 파트너 사장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애터미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짜 바라는 마음은요, 접었어요. 내가 더 많이 하면 했지. 공짜는 절대 바라지 말자.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처음에 이제 막 사업 시작하신 분들, 여러 가지 이제 처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되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제품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애터미는 제품을 유통해야만 이 사업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제품을 사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누구한테 계속 나가서 그 눈빛이요,
저 사람을 꼬셔서 사업을 시키겠다는 그러한 것들이 계속 내비쳐져요. 처음에 여러분들, 나 그런 마음 아니야, 아니야, 손사래를 쳐도요, 상대방은 그런 의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나가서 했을 때. 왜? 그동안에 선입견이 있었다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 혹은 피라미드 다단계. 사람들은 이 선입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실 때 그런 마음을 들어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없게끔 하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제품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제품을 사랑해서 막 뿜어져 나와요. 정말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내 피부가 막 좋아졌으니까 말안 하면 나는 불편해요. 그럴 정도로 사람들한테 그 제품으로 전달을 했을 때또 상대방이 쓰고 그 제품이 정말 좋고 정말 저렴하다 그랬을 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사업을 얘기를 하는 것보다 정말 제품으로 정말 좋고 싼이 제품을 상대방이 썼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처음에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되면 제가 성급하다는 얘기 했죠. 예, 성급하게 되면요, 어떤 느낌이 있냐면, 강의를 듣고 남의 그 간접적인 그 느낌을요, 간접적인 그러한 제품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막 전달할 때가 있어요. 아, 누구는 먹고 막 암도 치료됐대,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썼던 느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느낌 그대로 전달할 때 상대방이 진실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 지금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의 썼던 내용들을 제가 전달을 하면요. 저는 그 사람의 그 성함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은 그랬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초반에 애터미 사업을 접하신 분들은요, 느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전달을 해도요, 예, 거절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맞죠? 거절 많이 받죠? 거절 받았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혹시 되게 상처받고, 아, 정말 속상해요. 이런 느낌 받으시나요? 네. 저도 처음에 애터미 초창기 할 때는요, 너무나도 상처받고요, 욕이 나와요. 솔직한 얘기로 욕이 막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요, 마음의 여유가 생긴지는 모르지만 어떤 생각이냐면, 저분 참안 됐다. 더구나 지금 코로나가 온 상태에서 너무나도 다른 업종들이, 예, 업종들이 정말 안 되고 있고, 가게들도 정말 많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뵀을 때요, 참 정말 안타깝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란 것은 참 재밌어요. 처음 갔을 때랑 두 번째 갔을 때랑 세 번째 갔을 때랑은요, 느낌이 다 달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첫 번째 가고 거절을 당했다고 다시 안 찾아가면요,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꾸준히 찾아가는 것이 맞는데, 어떤 마음이냐면요, 참 저분이 애터미를 하지 않으면 향후 어려워지겠다. 더 어려워지겠다. 코로나 환경에서 더 어려워지겠다. 이 마음을 생각하고 정말 간절하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생각으로 꾸준히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네. 몰라서 따라했고 경험을 쌓으며 성장의 힘을 썼습니다.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애터미가 처음이었고요.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참 처음에는, 마음속으로의 어떠한 반항심은 좀 있었어요. 이게 아닌데? 이거 혹시 나를 어떻게 잘못되게 하는 거 아니야? 스폰서님한테. 그러니까 스폰서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마음속으로 이거 아닌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했을 때도 있었어요. 심지어 나 중국 사람이어서 무시하나? 내가 정말 모를 거라고 생각하나? 막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특히나 어떤 부분이냐면 두줄 얘기를 할 때였어요.
네, 제가 기억이 아직까지 나는데요. 변인성 총장님, 예, 그땐 총장님 아니시죠? 변인성 판매사님이 같이 후원을 가는데 차 옆에 이렇게 앉히고요.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나는 이두 줄을 완벽하게 지금 잘 설계를 해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 사업은 뭡니까? 두줄 하는 거예요? 한줄 하는 거예요? 입으로 얘기해 주실래요? 예, 이정희 국장님 두줄 이러시는데요. 두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줄 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왠지 예, 우측은 네 줄이고 좌측은 네 줄이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요, 성공하신 분들 모든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분들은 다두 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두 줄을 설계한다고 하니까 제가 반항심이 생겼지만, 그래, 일단 참고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생각이었어요. 어떻게 하나 보자. 예, 이런 생각으로 기다렸거든요. 근데 정말 해보니까 두 줄이 맞더라고요. 진짜 두 줄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아마, 나 아직 몰라. 나 아직 우측이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눈딱 감고 두 줄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생겼냐. 네, 무조건 리더는 두 줄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정말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너무 몰랐기 때문에 저의 목표 중에서는요, 애터미에서 돈을 벌자. 네, 이게 솔직한 얘기로 두 번째였어요. 저한테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는 성장을 항상 제 머리에다가 이렇게 새겼어요. 나는 성장해야 돼. 나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경험을 많이 쌓아야 돼. 나는 젊었어. 그래서 내가 경험을 많이 쌓아야 돼. 이런 것들을 항상 머리에다 두고 어디 가나 듣고 보고 특히 스폰서님 얘기하시면요. 정말 그 적을 정도로 예, 항상 집에 와서도요. 빨리빨리 까먹을까 봐 적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어디 가서나 정말 내가 성장해야 된다. 나는 무조건 성장해야 되고 내가 성숙돼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마음을 넓혀야 되고 그릇을 키워야 되고 이런 것들을요. 항상 머리에다가 그냥 낙인 그냥 빡빡 찍고 다녔어요. 네. 빡빡 찍고 다녔어요. 네. 지금의 저의 모습은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많은 우리 스폰서님이나 파트너 사장님들께서 장혜란이 그래도 그동안 지금 몇년 동안 좀 많이 컸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배움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애터미뿐만 아니라 저는 욕심이 하나 생긴 게 뭐냐면 제가 애터미에서 임페리얼 가면요. 대학에 예, 네트워크 마케팅 학과에 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토록 예, 네트워크 마케팅이 참 재미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애터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이제 생각 염두에 두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빠르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예, 스폰서님 빨리 돈 되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냥 간단하게 아주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스폰서님이 돈이 돼야만 저랑 같이 후원을 해도요, 폼이 나지 않나요? 스폰서님이 좌우가 정말 잘 나가서 돈이 돼야만 저를 후원할 때도 힘이 팍팍 생기지 않나요? 네, 저는 그 생각으로 스폰서님이 정말 빨리 돈 됐으면 하는 생각이었어요. 심지어 저는 스폰서님의 그 번호를 알고 있는데요. 네, 가끔 들어가서 보게 되면 스폰서님이 약간의 포인트가 부족해서 600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저는 거기다가 스폰서님 빨리 돈 되게 제가 구매를 했을 때도 참 많았어요.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스폰서님이 돈이 돼야만 나는 우리 스폰서님의 반은 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폰서님이 2천이 됐을 때 제가 1,000만 원이 되었고요. 스폰서님 1,000만 원이 되었을 때 제가 500만 원이었거든요. 제가 그 수치를 제가 보고 나서, 아, 이 일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변희성 총장님이요. 돈 팍팍 대고 정말 그 돈이 제가 변희성 총장님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스폰서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리더스 클럽 들어갔을 때예요. 스폰서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스폰서님, 빨리빨리 돈 돼서 집에 돈 팍팍 사모님한테 갖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스폰서님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문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스폰서님 잘 우시죠? 아마 그때 눈물을 훔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에 대한 저의 감정은요, 어떤 거냐면 파트너에게는 정말 그 파트너 사장님의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업을 진행했어요. 근데요, 쉽지 않아요. 예. 지금도 계속 노력 중이에요.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제가 느끼게 되는데,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정말 한분한 분을 생각했을 때, 참, 그분이 빨리 돈 돼서 가정 경제에 잘 돌아가고 이런 것을 막 간절히 생각을 하면서 파트너 사장님들이 빨리 돈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나도 잘 되는 것이다 라고 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참그 변두리에 있는 정말 변두리에 있는 파트너 사장님들도 계시죠. 어떤 파트너 사장님들은 정말 자기 고집대로 하느냐고 봤을 때 아, 저분은 진짜 시스템 잘 타시고 스폰서님과 같이 협조하면 정말 잘 되실 건데, 근데 고집을 쓰면서 자기 스스로 하시는 파트너 사장님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는 참 마음이 아프면서 저 영혼도 제가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진행 중입니다. 네, 이거는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직급 도전. 네, 저는 애터미에서 무조건 직급 도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직급 도전이라는 것은 왜 애터미에서 이렇게 중요할까? 왜냐하면 애터미는 보세요. 가입비 없어요. 유지비 없어요. 여러 가지 제한이 없어요. 정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신경을 바짝 쓰지 않으면요. 정말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해서요. 끝도 없이 애터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내 스스로가 어떠한 나의 목적을 딱 정했다면 이 일은 되는 거예요. 일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 정한 목표를 잘 실현하나요? 제가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개인 목표. 내 스스로가 이번에 어떠한 직급 도전을 하고 내가 어떤 목표, PB 목표를 완성하겠다 설정을 해서 나는 성공 확률이 100%다 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봐 주실래요? 내 스스로 정한 거. 네, 손들어 봐 주실래요? 지금 저의 지금 나오는 그 여기까지는 아무도 손안 드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 스스로 개인 목표를 정했을 때는요, 쉽게 접어버려요. 하다 안 되면, 에이, 다음 달에 하지 뭐. 다음 회차에 하지 뭐.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입이에요. 개인 목표를 스스로 잡고 성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훈련된 사람이에요. 정말 이 목표를 정하고 실현하고, 정하고 실현하고. 근데요, 이런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은 훈련을 통해서 가정 환경이라든가 제가 그분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들이면요, 정말 그 목표의 달인들이 따로 있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지금까지 저는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C타입은 뭐냐면요. 바보 타입, 제 스스로 정한 거예요. 네. 단체 목표에 나를 올가매는 거예요. 단체 목표가 정해지면은 나는 진짜 내 스스로가 이런 목표가 지금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 직급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직급을 따라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따라할 때는 뭐가 따라오냐면요. 부담감도 따라오고, 어렵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잠도 잘못 자고,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렇지만, 나를 벼랑 끝에 세우지 않으면요, 잘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 목표 다 실현됐나요? 누가 진짜 팍 차서 벼랑 끝에 딱 세워놓으니까, 나 살아야겠다 하고 하게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요, 올가맸어요. 무조건 나는 해야 된다. 그래야 나는 따라갈 수 있다. 네, 그 생각으로 제가 지금까지 온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D타입이에요. D타입은 뭔가 하자고 하면, 예, 나 스스로는 할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애터미가 팀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파트너 사장님들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고, 예, 그거를 파트너 사장님한테 전달이 돼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파트너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을 때 파트너가 노노, 네네,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그렇지, 힘들죠.
사장님도 제 마음, 자기 마음속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파트너 사장님도 그 힘들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힘들죠. 맞죠. 우리 다음에 합시다.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요. 파트너 사장님은 나를, 우리 스폰서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하고요. 이렇게 인사 딱 드리고, 스폰서님, 저 집에 가겠습니다. 이제 집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떠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내 스스로 점검을 할 수가 있죠. 나는 어느 타입에 속하는지를, 우리가 점검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것은요, B타입 맞아요. 그런데 B타입이 정말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현재 지금 애터미에서는 우리가 C타입이라도 가보자. 그러면서 내가 리더가 되면서 내가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내 파트너 사장님들이 같이 나의 목표에 또 나의 목표에 올감해서 성공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리더해 나가는 거예요. 자, 저는 애터미 사업의 목적이요. 목적을 이렇게, 목표를요,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목표가, 총장 가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애터미의 지급 목표의 특징은요, 1일부터 15일이에요. 15일, 16일부터 말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15일 동안, 일회성으로 가는 것이, 그 일회성으로 가는 것이지, 그것이 계속, 뭔가 계속 수입이 나오는 부분 아닙니다. 우리는 부단히 그러한 직급을 도전을 하고 유지를 하면서 연습을 해야만, 우리의 소득이 꾸준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득이 꾸준히 들어왔을 때, 이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이 목표가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자, 1차적으로 판매사가, 물론 판매사 첫 번째 도전은 중요합니다. 목표 설정해야 됩니다. 판매사가 목표가 아니고요. 오토 판매사가 목표가 돼야 되고요. 오토 판매사가 되면서 내가 노력해서 국장 정도가 되시면요. 리더스 클럽 목표를 딱 두셔야 됩니다. 그다음 로얄 리더스, 그다음 크라운 리더스 클럽, 그다음 임페리얼 클럽을 우리가 목표를 두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배지를 오랫동안 안 찾죠. 리더스 클럽 배지를.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제가 진짜 잃어버렸어요. 석세스 세미나를 갔는데요. 이 리더스 클럽 배지, 리더스 그 백조 배지를 제가 잃어버렸거든요. 잃어버리고 제가 회사에다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너 이제 리더스 클럽 배지 차지 마. 너의 목표는 로얄 리더스 클럽이야.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모든 걸다 내려놓고는 리더스 클럽도 아니야. 그냥 빨리 도전을 해서 로얄 리더스 클럽을 가야 돼. 주변에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도요, 저를 위안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빨리 로얄 리더스 클럽 가라고, 리더스 클럽 배지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제 스스로도 다짐을 했어요. 내가 빨리 로얄 리더스 클럽을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도전해 왔습니다. 곧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참 잘했죠?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으로는 참 악착같이 해왔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애터미 그렇게 어렵나요?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사람마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산전, 수전, 공중전 정말 다 겪으신 분들은요, 애터미 들어오시면요, 애터미가 너무 쉽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저는요, 사회 경험, 10년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31의 애터미를 접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터미에서 모든 것이 저의 사회에서 제가 겪는 것들을 다 겪었어요. 근데 포기하고 애터미를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터미는 정말 우리 가족의 운명을 진짜 바꿔놨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면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죠. 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장 바라는 부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 시장을 했을 때, 중국 시장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텐데요. 계속 중국 오픈을 기다려 왔어요. 드디어 오픈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픈을 하고 나니까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한국 시장에서 중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만약에 현재 한국에 계신다면 한국 시장에서 많은 경험을 쌓으시고 한국 시장에서 돈이 되게끔 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야 그 힘으로, 그리고 그 마인드로, 그 생각으로 국제시장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중국 시장이란 비전을요, 중국 사람한테 주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중국 시장의 이 비전을 한국 사람들한테 줘서, 한국 사람들이 애터미의 중국 시장 비전을 보고, 우리 사업에 뛰어들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지금 눈앞에, 바로 우리가 실현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한국 시장 부분이에요. 한국 시장에서 내가 돈이 되고 한다면 중국 시장 나가는데 큰 힘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중국 시장에 난 지금 사람이 있어. 회원 가입을 하고 있었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분들이랑 관계성을 맺어가며 그분들이 중국 시장 오픈하면 자동으로 구매 팍팍팍 떠야 되는데 왜안 떠?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디 가나요?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입니다. 다 연결이 돼서 사람들이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중국에 말하는 관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중국 사람이 관시가 맺어져야 된다면 소통을 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국 못 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을까? 지금 다행히도 우리가 줌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 줌에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와라 와라 해서 시스템에 앉히는 것도 최고죠. 그렇지만 그게 만약에 1차적으로 안될 때는 그게 만약에 잘 진행이 안될 때는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1대1 만남, 2대1 만남, 3대1 만남, 이것을 작은 소규모로 줌에서 만나서 우리가 제품을 전하든 아니면 그냥 관계성을 맺어서 헬로우 하면서 니하오, 따자하오 하면서 이렇게 관계성을 우선 맺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그분에 대해서 모르면요. 그분도 저에 대해서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일단 관계성을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을 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활용을 안 해서죠. 제가 한국 사람이더라도 우리가 중국에서 지금 가장 핫한 것이 뭐냐면 가장 짧은 동영상을 보내줘서 그분이 짧은 동영상을 보고 이 제품에 대한 호기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품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남의 찍은 것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찍은 것을 보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 그 만났던 그 한국 사람 나한테 동영상 보냈네? 근데 짧아요. 얼마짜리? 15초. 그래서 내가 쓰는 거. 내가 지금 쓰는 거. 중국말 몇 마디 배워서 하이 니하오 하면서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되면 그분이 그 제품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면서요. 그 제품을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우린 그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제품에 대해서. 제품 전달. 왜냐하면 애터미는 무조건 제품 전달을 하셔야 돼요. 제품으로 일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현재 우리가 애터미 탑센터에서 토요일 날에 진행되는, 이제 곧 진행되죠. 5분 후면 진행됩니다. 5분 후면 진행되는 뭐냐면, 직접 라이브로요. 애터미 제품을 쓰는 방법이랑 그 설명을 해드리는 1시간 정도의 코스가 있어요. 그러면 신규분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제품을 알게, 만들게 하는 거죠. 그냥 올 제품이에요. 사업 부분이 없고요. 그냥 제품만 얘기하는 그러한 것이 토요일 날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시스템이겠죠. 역시, 끈끈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은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시스템 소득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럼 시스템이 없으면 정말 많은 소비자 팔고 어쩌고 한다고 해도요. 시스템으로 꽉 잡고 있지 않으면, 진짜 우리가 제대로 된 시스템 소득을 가질 수 있는가? 생각을 할수 있죠. 그래서 우리 지금 분당 탑에서는 토요일 날은 이렇게 중국 그 제품으로 중국어로 제품을 설명하고 또 시스템 강의는 언제 하냐면요. 수요일 날에 하게 됩니다. 수토에 여러분들이 사업자분들을 초대하고
초대를 하시게 되면, 여기에 참석을 하시게 되면 정말 제대로 우리가 성공 가이드북 그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스템 가이드북을 우리가 중국어로 통역까지 다 해서 번역까지 다 해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할 것입니다. 네, 바로 이러한 것이 중국 시장인데요. 지금 중국 시장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이 되고 오늘도 보셨죠? 스타마스타 직급까지 나왔습니다. 예, 지금 가입한 지 이제 몇 개월 안 됐는데 벌써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가입이 되어 있어요. 중국 시장 크다는 거 다 알고 있고요. 정말 이 시장에 나한테 정말 큰 소득이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 그러면요. 회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아무렇게라도 해보세요. 정말 아무렇게라도 해보세요. 근데 그냥 나는 중국말 몰라 해서 입만 막고 있으면 아무 일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제가 얘기하신 것처럼 1대1 미팅, 제품 전달, 그리고 시스템 참여를 시킨다면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그대로 했습니다. 제가 배운 게 한국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해왔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코로나가 왔어요. 처음에 코로나가 막 시작됐을 때는 우왕좌왕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몰랐는데 지금은 정돈이 됐어요. 아, 애터미는 이제 코로나 시절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2대1, 3대1 미팅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바로 오프라인이죠. 전에 우리가 오프라인 했던 1대1, 2대1 미팅은 계속 진행을 지금 힘차게 지금 하고 나갑니다. 예. 코로나가 이제 두렵지 않을 정도로 지금 막 그냥 해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플러스 온라인 줌 미팅을 저희들이 결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팀 전체가 지금 그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팀워크로 단단히 지금 묶여져서요. 정말 열정을 발산하며 막 뛰고 있어요. 그러한 것이 우리 팀의 큰 힘이 되고 지금 강하게 나가고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팀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절에 오히려 어려우신 분들이 더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요. 정말 당당하게 과감하게 그분들을 구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나가셔서 애터미 이 경제보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달하시면서 그분들이 빨리 그 어려운 환경에서 구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람이 돼서요. 많이 나가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의 성공 스토리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역시 정말 디테일하게 성공 방법을 알려주신 네, 장혜란 본부장님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제 토요 성공스쿨을 들을 때마다 느꼈던 거는 이제 이건 유튜브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더 디테일하고 자세한 그런 내용들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토요일 이렇게 항상 나올 때마다 많이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석세스 아카데미가 있죠. 이번에 최고 직급자인 이제 뉴 임페리얼 마스터가 탄생을 하셔서 10억을 지게차로 떠주는 그런 퍼포먼스가 진행이 됩니다. 뭐 저희 모두 다 처음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는 그런 석세스 아카데미인 만큼 많은 분들 이제 같이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제 더 애터미를 알아보실 수 있도록 이제 초대하신 분에게 잘 안내 받으셔서 이렇게 앞으로 대안이 없어지는 네, 이런 시대에 대안이 될수 있는 애터미 사업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사운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사운. 네, 다시 한번. 네, 처음 했던. 네,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네, 이 사운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운 보여주세요. 사운이 지금 안. 선 친구 그냥 하죠. 네, 그냥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된다. 점수가 많아.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영혼을 경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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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요. 경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이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란 부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 부장님, 김효리 팀장님. 김효리 팀장님. 감사합니다.